블루민트 노라이. 와, 보셨어요? 와, 진짜 물고기형 먹이가 반응은 진짜 좋아요. 자, 오늘 영상에서 먹여볼 먹이는 바로 냉동 빙어입니다. 냉동 빙어, 뭐 저렴하고 좋은 먹이란 건 익히 알고 있었으나 간만에 다시 구매했는데 새삼 저렴한 것 같아. 지금 제가 12,000원치 샀거든요. 요만큼 나왔어요. 엄청 많아요. 12,000원치 샀는데 일단에서 한 입에 한번 먹일 때 먹일 수 있는 양만큼 소분해서 냉동을 해놨고요. 이래야 먹일 때 편해요. 한 번에 막 몇백 마리 같이 들어있으면 떼기도 힘들고,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녹일 때다한 번에 녹일 수 있는 양, 그냥 한 번에 먹일 양만 이렇게 냉동해 놓으면 편합니다. 일단은 빙어는 뼈가 있는 물고기지, 뼈가 있는 먹이잖아요. 통째로 먹는 먹이이기 때문에 칼슘제 등은 필요가 없고요. 비타민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은데, 사실 내장하고 이런 거 같이 먹으면 비타민도 크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살짝은 해주는 게 도움은 되겠죠? 레드 이전 피드인데 저는 비타민을 먹였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 더스팅 없이 바로 먹여볼게요. 바로 가시죠. 자, 가장 먼저 먹여볼 애들은 바로 수리남 듀오입니다. 한번 먹여볼게요. 이 수컷 수리남이 입이 되게 비싸요. 안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보니까. 이게 원래 펭귄류 애들이 물고기 먹이를 제일 좋아해요. 펭귄푸드도 그래서 물고기 갈아서 만들었잖아요. 너도 먹니? 봐봐요. 반응 좋네요. 근데 이 지느러미를 조금 떼서 줬으면 더 안전했겠다. 근데 큰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몇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모든 먹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머리부터 먹이세요. 이렇게 꼬리부터 먹이잖아요? 그럼 이 지느러미 가시가, 보시죠. 지느러미 가시부터 생선 가시가 역방향으로 들어가면서 목구멍 같은 데를 핥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병아리, 쥐, 귀뚜라미 다 포함됩니다. 애들이 발톱이나 가시가 보통 역방향으로, 머리랑은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긁히지가 않아요. 근데 거꾸로 방향을, 엉덩이부터 먹이면, 꼬리부터 먹이면은 뭐 병아리 발톱, 쥐 발톱, 귀뚜라미 가시, 생선 가시 이런 게 위험합니다. 목구멍을 핥을 수가 있어요. 물론 보통은 문제가 안 돼요, 그걸로. 하지만 간혹가다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 정도는 유의를 해주세요. 자, 다음 번식에 들어갈 민트, 블루백민입니다. 엄청 파란색인데 겨울잠에서 깨운 지 얼마 안 돼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보여드리면 엄청 파래져 있을 거예요. 야, 잘 먹는다. 이렇게 빙어 같은 거 여러분도 한 번씩 사서 먹으면 뿌듯할 거예요. 빙어가 1kg 사시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많을 거예요. 500g 정도 사신 다음에 한 100g은 얘를 먹이고 나머지 400g은 튀김해서 드세요. 원래 식용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제가 그 냉동빙어 받고 나서 느꼈는데 비린내가 많이 안 나. 솔직히 말해서 좀 먹일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애들한테 양보합니다. 진짜 먹어도 될것 같은데 냄새가 좋아요. 넘어가 볼게요. 뽐벅인 우리 모네이 친구도 먹여볼게요. 흑범벅이인데 이렇게 흑사육 중인 애들한테는 끝까지 잡아주는 게더 안전하긴 해요. 너무 흙을 다량으로 삼킬 수가 있어서. 물론 흙 이런 거 먹어봤자 배출됩니다. 근데 가능한 안 먹게끔 하는 게더 좋긴 하겠죠. 근데 별 상관없어요, 사실. 여기 아까부터 금덩이가 자기는 왜안 주냐고 항의하고 있는데, 금덩이도 한번 줘볼게요. 금덩아, 밥 먹자. 아이고, 맛있죠. 금덩이는 이제 아마 번식은 안 시킬 것 같아요. 금덩이는 은퇴. 나이가 너무 많기도 하고 여태까지 일을 너무 많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번식은 은퇴. 이제 제가 키울 건데 향후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은퇴를 시켜줄 의향입니다. 아유, 잘 먹으니까 이쁘네. 다음에 얘 먹일라 했는데, 얘가 사실 오늘 낮에까지 가스가 많이 차 있었어요. 지금도 가스가 좀 차 있네. 얘는 다음에 먹이도록 합시다. 패스. 자, 이제 우리 민트 노라이, 블루민트 노라이. 와, 보셨어요? 와, 진짜 물고기형 먹이가 반응은 진짜 좋아요. 틸라피아보다 빙어가 더 좋네. 아이씨, 잘 먹네.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우리 브라질 중에 가장 잘 크고 있는 아이. 잘 먹자. 그 다음은 작년에 수입되어 왔던 브라질까지 먹이고 맞춰볼게요. 잘 먹으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아요.
아 오늘 점심 안 먹고 영상 찍고 있는데 밥 먹어도 될 것 같아. 아 벌써 배불러. 일단은 아 여기까지 빙어 피딩 영상이었고요. 짧지만 강력하죠? 이런 영상이 더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쓸데없이 이렇게 시간만 늘리는 것보다. 자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량농장이었습니다. 뿅.